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 박준영 씨를 모시고 처음 진행한 아티스트 네. 기어 특집은 다양한 이펙터들로 완성되는 아티스트만의 고유의 톤과 이펙터 체인을 소개함으로써 많은 시청자분들의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기타리스트 고태형님을 모시고 무대와 스튜디오에서 사용하시는 페달보드를 만나보는 아티스트 기어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버즈비 TV의 고태형님을 모시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환영합니다. 뭐 이미 그 여러분들 뭐 이거 나갔을 때쯤에 아마 네. 방영이 됐을 거예요. 네네. 이제 기어 타임즈에서 한번 이제 소개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미 프로필이 이제 인우 형이 한번 쫙 읊긴 했는데 네. 뭐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얼추 받아서 네. 여기다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오늘 이 고태형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 오늘 이 스튜디오에 고태형님 외에 갤러리들이 엄청 방문하셨어요. 한국 악기 업계에서 네. 이름만 대면 다 아신다는 사장님이 네네네. 지금 맞아요. 엄청나게 대표 네. 지금 대표님들 네. 여기 지금 몇 분이 오셔서 지금 이 촬영을 구경을 하고 계신데 이게 또 이 고태형님의 위상을 또 보여주는. 그렇죠?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업계에서 연주면 연주. 네. 근데 그 좋은 연주를 하기 때문에 네. 좋은 사운드를 당연히 지향해야 되고 프로로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악기 각 대표님과 네. 친하게 지내시면서 이런 또 오늘 소개해드릴 그쵸. 이 페달보드가 또 완성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론 이제 영상을 준비를 해서 고태형님 소개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편집을 해서 같이 내보내긴 하겠지만 이 버즈비 TV 시청자분들께 이 짧게 소개를 좀 네네.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타 치는 고태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활동 내역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만 조사를 하면서 보다가 이 게다가 이 은총 씨보다 살짝 연장 네네. 자시기 때문에 근데 오시는 걸 보고 외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엄청 동안이시고 엄청 동안이죠. 엄청 동안이시고 얼굴도 잘생기시고 그래서 이 적잖이 놀랐습니다. 오늘 이 고태형님께서 보드를 들고 오는데 저는 보드가 아닌 줄 알았어요. 네. 엄청 큰 이 캐링박스에다가 네, 이펙터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이 카메라를 그냥 고정을 해서 촬영을 하려고 보니까 이펙터가 다 담기는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손에 들고 촬영을 할 겁니다. 앵글에 예쁘지 않게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양해를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지금 고태형 연주자님께서 사용하시는 저는 무슨 저기 군용 박스 들고 온 줄 알았어요. 나 뭐 저기 뭐 비밀 장비가 들어있나 군사 무기가 들어있나 했는데 이펙터였죠. 그리고 저희가 이 아티스트 기어 특집을 두 번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이 보드도 약간 연주자를 따라간다 라고 느껴지는 게 굉장히 뭐랄까 테트리스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네. 굉장히 깔끔하고 정말로 깨끗하게 페달 보드 세팅이 되었습니다. 준영 씨 같은 경우는 약간 느낌이 약간 이 빈티지함과 이 모던함이 공존하면서도 이 부착한 위치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 연주자마다 당연히 다르겠지만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칼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지금 고태형 연주자의 페달보드를 보니까 엄청나게 각이 서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 이펙터에 대한 얘기들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이펙터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조금 이 시청자분들도 저게 뭐야? 저거는 처음 보는데 하는 이펙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연주자님께서 직접 한번 이펙터들을 네, 소개를 시켜드리면 제가 따라갈 수 있는 만큼 카메라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제가 보드가 한 지금 쓰고 있는 거 한 3개 정도 있는데 네. 얘가 가장 큰 공연에 사용하는 네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1군 1군 스테레오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일단은 가장 먼저 말씀드리면 보드를 만들면서 제일 중요한 건 포기할 걸 포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포기한 게 많지만 최대한 여기는 다 때려 넣어보자. 할 수 있는 만큼. 맞아요. 이게 욕심이 많으면 계속 커지거든요. 커지기도 하고 뭐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쪽으로 인터페이스로 기타가
가는데 네. 또 요걸 만들어서 여기로 기타가 두 대가 들어가. 아, 네. 그래서 줄이 끊어졌거나 아니면 기타를 두 대 쓸 때 기타 줄이 끊어졌다 그러면 네. 바로 AB 박스로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뭐 제가 B나 싸이 공연 같은 거 하면 앞으로 나가서 연주하죠. 네. 와이어리스를 사용하니까 와이어리스 인풋을 꽂아요. 아, 네. 그렇게 되고 여기 인터페이스로 보시면 앰프로 먼저 갔다가 네. 앰프 게인을 쓸 때는 샌드 리턴으로 받아서 쓸 수도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풀 스위치를 받아서 컨트롤 채널 컨트롤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테레오 아웃으로 앰프 두 대로 아, 네. 이렇게 간 거고 일단 모든 걸 다 이 스위처에서 컨트롤 할 수 있게 네. 돼 있고 와우 튜너 그 다음에 컴프레서 네. 그 다음에 요 물론은 이게 출시가 되지 않은 그죠? 네, 생긴 게 그렇네요. 안 그래도 여쭤보고 네, 싶었거든요. 네네네. 얘는 네. 뭔가요? 정확하게 그냥 물론에 놀러 갔다가 아직 안 나온 건지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모르겠는데 소리 들어보고 좋아서 뺏어 왔습니다. 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물론 대표님하고도 굉장히 또 친하시잖아요. 네 오래 알아가지고. 네네. 그리고 그 옆에는 저도 이거 산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테스트 중인 모델인데 마샬 저도 헤드 마샬 헤드가 800이랑 주빌리가 있는데 네. 주빌리를 모델링 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사봤고 그 다음은 뭐 많이들 아시는 이도스 네. 드라이브랑 헤비 쟤는 네. 진짜 헤비한 음악 할 때 쓰는 이름처럼 네. 네. 그 다음에 H9 두 대가 있고 뭐 딜레이 네. 모듈레이션 네. 그 다음 볼륨 페달 리버브 네 이렇게인데 이게 보이는 거고 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아, 네. 보시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따가 제가 온 또 인서트로 한번 따서 네. 또 보여드릴 노이즈 게이트도 네네. 있고 이 그러니까, 안에들 보시면 요 안에 안 보이는 데도 있고 밑에도 있고 뭐 미디 머저 미디 스루박스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두 개가 아 미디 인터페이스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라인 미디 인터페이스랑 와이어리스 미디 인터페이스 그리고 뭐 디지털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USB 허브로 해서 여기 보시면 USB를 꽂아서 네. 얘네들을 이제 막 에디터나 프리셋을 설정할 수 있게 USB도 해놨고 그다음에 와이어리스 인터페이스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가 프로툴이나 DAW로 공연 때 플레이백을 한다 그러면 순서대로 바뀌게 순서대로 바뀌게도 되는데 그거 저는 할 수는 있는데 안 믿어요. 제가 저는 프리하게 연주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은 안 쓰고 있지만 템포를 따라올 수가 있거든요. 아 템포 저장 그 알아서 템포를 곡별로 따라올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사실 아까 여기 이 앰프 게인과 그 뭐 샌드 리턴 이거를 둘 다 쓰려고 이렇게 했다. 일단 여기서부터 사실 그렇게까지 하는 아티스트 연주자가 그렇게 생각보다 네. 많지는 않죠. 네. 왜냐면은 앰프 게인 쓰시는 분들 보면 애초에 그냥 샌드 리턴으로 세팅 해놓고 그냥 자신의 앰프를 그냥 공연장에 오더를 한다거나 들고 가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많고 근데 보통은 그 세션 연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보다 그냥 앰프에다가 그냥 인풋에다 해서 그냥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까 이 기타리스트 코트 형님께서 설명이 이 안에 모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아까도 이제 태영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한번 말씀드린 것 중에 네. 이 그 기타리스트들이 항상 좀 고민한 게 있어요. 와이어리스 저도 이제 공연 때 거의 와이어리스 쓰는데 네. 이 어쩔 수 없이 약간 뭐 기타리스트만 느끼는 정도겠지만 그 얇아지는 그게 약간의 좀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 지금 임피던스 값 조절하는 것부터 해서 줄 끊어졌을 때 내가 바로 밟아서 바꾸겠다. 맞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거를 뺐다 꽂았다 볼륨 페달 줄이고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냥 꽂혀 있으면 그냥 밟고 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거 지금 내려놓고 들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뺐다 꽂을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라인을 쓰는 공연에 있어서 제가 한 마디 반 안에 갈아본 적이 있습니다. 한 마디 반 안에 끊어져서 한 마디 안에 한 마디 반 반 아 그러니까 두 마디 안에 전에 끊어졌네 이렇게 와 왜냐면 케이블도 뮤트 케이블이라 만약에 하나라도 그냥 꽂을 수 있게도 해놨고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왜 고태형이다 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연주자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계신다면 사실은 네. 연주자는 옆에서 뭐 고태형을 설명해라는 것 자체가 웃긴 말이에요. 그냥 고태형은 다 알아요. 그냥 근데 일반 이제 시청자분들 우리 기타를 관심을 가지고 이제 기타를 아니면 혹은 시작하고 싶은 지금 키드들은 네. 아마 모르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기어 타임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몇몇 이름이 거론되는 기타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시고 네. 그 여러분들이 듣는 뭐 웬만한 거 예를 들면 10개 중에 하나는 이형이셨다고 생각하면 네네네. 돼요. 그러니까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보드 세팅을 보면서 이 물론 이 고태형님께서 이제 스튜디오에서도 굉장히 대단한 세션 기타리스트시지만 무대에서도 진짜로 완벽을 네. 추구하는 연주자라는 게 아까 은총 씨가 정리해 주신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굉장히 큰 무대, 다양한 무대에서 연주를 하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줄이 끊어졌는데 한 마디 반 만에 기타를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 준비되어 있는 기타리스트들이 저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면서 연주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 프로랑 아마추어의 이 경계가 아닌가, 선이 나눠지는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요. 근데 설명을 들었는데 굉장히 뭐랄까 완벽에 가까운 세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상에서도 좀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고 완벽을 기하는 스타일, 모든 일에 좀 그런 편이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확실히 이런 네. 것들이 이런 페달 보드에도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런 거죠. 그 이 페달 보드가 아까 이제 태형 형, 저는 이제 태형 형이라고 볼까? 네. 형님의 이 그 세팅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안전 장치가 지금 두 개, 세 개, 네 개씩 맞아요, 있는 맞아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기타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라도 내가 공연장에 갔어. 이제 라이브가 시작됐는데 이펙터가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거나 갑자기 뭐 문제가 생겼어. 근데 그게 내 문제인지 엔지니어 쪽 무대 쪽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럼 결국 그거에 대한 실수는 내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보입니다. 그리고 할 말이 있는 거죠. 아니 저희 쪽에서 뭐 엔지니어가 예를 들어 잘못 실수한 건데 이게 찐빠냈으면 이제 혼나니까 뭐 말하는데 이 형은 나 할 말이 있는 거죠. 아닌데 나 여기 지금 이렇게 다 해놨는데 여기 이렇게 찐빠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찐빠가 났을 때 저희끼리 이제 쓰는 말인데 그런 안전장치가 지금 몇 중으로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형이 이제 기타리스트로서 수많은 라이브를 접하면서 시행착오의 이제 결과물이겠죠. 또 앞으로 또 업그레이드 또 되시겠지만 하여튼 너무 훌륭하네요. 이런 저는 이게 뭐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너무 과한 거 아니야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라이브나 큰 공연이 많다 보니까 이 그런 안전을 위해서 저 프로답게 맞습니다. 이렇게 짜놓은 완벽한 좀 보드만으로도 네. 이 시청자분들한테 전달하는 메시지가 확실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펙터에 대한 내용이랑 사운드들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는 두 편에 걸쳐서 사운드들을 좀 많이 들려드리기 위해서 두 편에 걸쳐서 특집을 준비를 해봤고요. 첫 시간에는 약간 이제 드라이브 계열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하나씩 들어볼까요? 들어보면서 이제 또 형이 뭐 간단간단한 소리를 들려주면서 말을 해주면은 제가 좀 여쭤볼게요. 자 일단은 컴프레서 뭐 그러니까 원래는 저는 대부분 프리셋을 이 스위처에서 프리셋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송셋 기능으로 그 공연마다 프리셋들을 곡마다 불러와서 템포 해가지고 다 해놓지만 지금 보여드리기 편하게 그냥 하나씩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모드로 스톰프 모드? 네 스톰프 모드로 준비해놨고 일단 그냥 아무것도 안 걸린 소리 여기서 유일하게 스위처를 안 걸린 와우 네 와우는 아무것도 물론 사건을 쓰고 있고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보드 밑에 뭐가 들어가느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와우와 볼륨은 비스듬한 페달 보드를 선호하지 않아요. 이게 섰을 때 발목이 너무 많이 꺾여요. 네네 실제로 그래서 요거는 할 수 있으니까 짜시는 분들에게는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평평한 이렇게 평평하면은 요 정도 각도면 되는데
이게 서 있으면 너무 꺾이니까 이게 너무 꺾이니까 이렇게 무대가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좀 뒤로 가면 되겠죠. 네. 이 가수의 세션을 하다 보면 좁은 경우도 많아서 맞아요. 이렇게 되면 엄청 발목이 아픈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평한 거를 해주시면 좋겠고 네. 이제 클린에서 컴프레서 킬리사 거를 쓰고 있는데 태형 형도 확실히 컴프레서는 과하게 걸기보다는 되게 기타 사운드에 충실하면 되게 좀 자연스럽게 거시는 톤을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아니요, 저는 다 그때. 그때 세팅이 되냐 이런 거요? 지금 꺼내자마자 안 만지는 상황. 아, 안 만지는 상황이라. 마지막 공연을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 공연은 깨끗한 컴프레서 네. 톤의 느낌으로. 그러니까 좋네요. 이거를 쓰는 이유는 이렇게 어택 타임이나 릴리즈 타임까지 조절되는 컴프레서가 많이 없기 때문에 골랐고. 네. 자,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뭘로 가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하면은 네. 아직 안 나온 오버죠. 네네네. 구입할 순 없지만 가장 관심이 있습니다. 많이 가는. 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톤과 있고 미들 값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의 오버드라이브는 이렇게 미들로 모이는 그래서 약간 꽁냥한 느낌이죠. 근데 이제 이게 기타리스트 솔로 공연이다 그럼 미들로 몰리면 너무 잘 들리고 좋은 소리긴 하지만 팝 공연을 하다 보면은 좀 열린 사운드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좀 톤적인 컨트롤이 많은 드라이브들을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서 지금 보니까 다른 드라이브들도 이렇게 톤에 관련된 노브들이 많이 달려 있는 거를 네,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형님은 좀 선호하시는 그 이펙터의 EQ대가 어쨌든 3밴드 EQ가 좀 기본적으로 달려 있는 페달들을 좀 선호하시는. 네. 근데 이제 오버드라이브 같은 경우들은 회로상 3밴드 많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도 적어도 2밴드 이상 있는 걸 좀 선호하거든요. 또 이런 것도 성향입니다. 성향이고 그리고 이제 톤에 대한 이제 공부죠. 그러면은 그 이 물론 같은 페달은 어제 어떤 때 좀 많이 쓰시나요? 이제 곡에서 치는 때때로 다르겠지만. 아, 일단은 요 지금 이 스위처가 다른 버전 다음 버전이 나와서 저도 참 바꾸고 싶지만 바꾸면 일이 커져요. 사이즈가 달라서 모두를 다 갈아 엎어야 되는 네네. 상황이라 이걸 쓰고 있는데 이런 스위처들이 요새 나온 게 좋은 게 뭐냐면 이 이펙터의 순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얘를 메인으로 쓰고 싶으면 스위처에서 좀 뒤로 보내고 그죠. 다른 드라이브로 앞에 게인 부스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주로 이 아까 들었던 이런 사운드로 오버드라이브한 사운드나 드라이브 사운드를 내고 아니면 다른 드라이브들의 게인 부스트 줄 때 게인 부스트 쪽에서. 줄 때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좀 게인을 좀 많이 세팅해 놓고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줄일 때는 좀 기타 볼륨에서 줄일 수 있으니까 그죠. 더 올릴 순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조금 과하게 해놓고 볼륨에서 좀 줄이면서 쓰는 저도 약간 이런 스타일인 게 이게 순간적으로 내가 약간 모자라네 아쉬운데 했을 때 몇 개를 더 더해서 이제 너무 가버리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땡겨놓고 내가 순간적으로 이거는 갈 수 있는데 내가 허리를 숙일 수 없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이런 세팅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좋네요. 다음 또 이펙터들. 네, 얘는 아직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네네. 샀는데 지금 아마 제가 한 번 테스트하고 오늘 가져왔는데 아, 네. 지금 요 상황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샬 두 대에 네. 마샬 성향의 드라이브 네네. 하고 있으니까 좀 과하긴 하더라고요. 네. 가세. 보시면 얘도 조금 드라이브가 과하긴 한데 네. 저는 좋은데요 저 약간 볼륨을 줄 이렇게 식으로도 쓰고 가슴이 시원해지는데 네, 게인 부스트 해서 이런 식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통 컴프레서를 클린 때문에 제일 앞단에다가 지금도 네. 이 순서 책임 순서대로라면 돼 있지만 발라드 공연을 한다. 네. 그러면 드라이브 뒤에 컴프레서를 좀 놔서 음악이랑 무들 너무 드라이브가 튀어나오지 않게 네네. 그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옆에 에토스라고 하기도 하고 에토스라고 하기도 하고 자. 네. 얘는 정말 저는
발라드 솔로용으로 사용하는 일부러 좀 왜냐하면 대부분 시원한 소리가 좋아하다 보니까 그 상태의 톤으로 하이 음역대에서 쳐버리면은 너무 얇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조금 먹먹하게 만들어놓고 약간 이런 식으로 발라드 솔로 할 때 그죠 발라드 할 때 방금 쳤던 주블리 이런 걸로 치면은 좀 그쵸 예를 들면 이걸로 하면 갑자기 이거 되는 거 아니야 락 페스티벌 되는 거 아니야 엔지니어가 이렇게 볼륨을 이렇게 주죠 이렇게 이렇게 기타 볼륨을 네 그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아, 얘는 말 그대로 좀 센 네. 음악을 할 때 쓰는 헤비입니다 네. 얘보다 이제 헤비어라고 더 헤비한 네. 돈을... 어휴. 생각보다 이제 아이돌 음악 같은 경우에 좀 센 네. 음악을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고 헤비를 쓰는 이유는 전 여기 있는 게이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전에 기어 타임즈 설명했을 때도 게이트가 있었는데 보통 이렇게 게이트가 세 가지로 있어서 네. 그다음 미들 프리퀀시 게이트인데 게이트가 세 가지가 있어서 내추럴하게 보통에 쓸 수 있고 강하게 걸어서 보통에 이쪽에서 센 거에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보통 남는 헝. 소리들이 헝이 그쵸? 나오니까 헝이 이게 보통 막 여기서 나는 소리도 있고 뭐 스프링에서 나는 소리도 있고 그런 거를 그냥 잡아버려서 그 타이트하게 그죠 딱딱 이렇게 이게 그 요런 개인들이 그 저도 이제 뭐 선배들이 연주하는 거 보고 그리고 뭐 태형이 형이 하는 것도 보고 이제 배운 거지만 이제 그리고 뭐 라이브 이제 공연 실황을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아이돌 음악에서 실제로 뭐 이렇게 좀 댄스업을한 곡이든 간에 좀 비트가 있는 곡들에 실제로 이런 하이게인이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그렇다 형 말처럼 대부분 다 그러면 이제 샘플 음악이 많은데 그 음악이 샘플로 만들어서 되게 이게 갑자기 끊어지는 소리들이 많은데 거기서 헝헝이 나면은 이게 나 혼자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니까 각이 안 잡히죠. 각이 일단 각도 안 나오죠. 빠바빡 뭐 빠빡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노이즈 게이트를 달린 요런 이제 드라이브 페달을 썼을 때 없는 이점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배치들이 제가 보니까 그냥 있는 게 없네요. 확실히 그리고 저는 지금 모르겠어요. 이 태형님의 연주 성향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지금 짧은 시간 동안 연주를 들으면서 앰프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고태형님이 표현하고자 하는 소리 이외의 소리는 전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확 느껴졌어요. 그래서 자신이 표현하려는 자신이 연주하는 소리 이외에 노이즈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칼차단되고 있다라는 내가 느낌을, 제어하겠어.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조금 하면서 아 진짜로 완전 우리랑 완전 다른 영역의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조금 소름이 돋는 네,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소리를 완벽하게 자신이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잘 보시는 게 네. 저도 좀 병이라서 네. 드라이브를 병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진짜 확실하게 완벽함의 그렇죠? 예, 네, 항상 이거는 지금 게이트가 걸려 있으니까 네. 그렇다 쳐도 다른 드라이브들도 칠 때도 네. 그렇죠. 들리는 게 습관이 발이 이런 식으로 발로 노이즈를 차단하는 네.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꼬마 때 이 두 형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이 형과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이송환 밴드에 계신 윤경로 형님께서 네. 하신 말씀인데 먼저 기타리스트는 볼륨 페달에서 발이 떨어지면 안 돼.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이 계속 주구장창 올리란 말은 아니지만 그만큼 계속 이걸 신경 써서 조절을 해야 된다. 제가 아무것도 이제 아직 모를 때 이제 어렸을 때 형이 그 말 해주셨고 좀 나이 들진 않지만 어제 20대 때 또 그 다른 기타리스트 윤경로 형을 만났을 때도 같은 이야기를 근데 지금 그 모습이 지금 여기에서 방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이 착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저도 이제 인디밴드를 하면서 스튜디오 가서 녹음을 할 때는 좀 더 신경 쓰고 무대에서는 조금 약간 무대 맛이지? 그렇죠. 이런 게 있었는데 보면서 정말로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그리고 아 이런 게 진짜로 이 기타리스트로서의 프로와 아마추어 확실히 나누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리고 보드만으로도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시청자분들께 전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요 드라이브를 한번 훑었으니까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들을 더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네, 고태형님과 또 많은 얘기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아,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른 페달들을 소개시켜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